먼저 다섯 명의 전문가들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 두 명, 보합권 두 명, 상승 한 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통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 예상하면서 진성TEC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SK텔레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림비앤코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DY파워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최근에 외국인 수급 현장이 좋지 않... 먼저 이재규 대표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 인프라 법안에 관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 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번 달 내로 추가적인 부양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한 메리트, 여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고 이런 선별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선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 나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통신이나 항만, 도로, 전체적으로 뭐 사회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신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인프라 부양안에는 이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구축물을 또 건설하게 된다면 이 역시 건설 중장비 쪽에 대해서 엮여서 건설 중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필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통신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쪽은 건설 중장비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건설 쪽에 대해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내년에 중요한 선거도 있고 그런 선거에 앞서서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건설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쪽에 대한 이슈를 갖고서 이 건설 밑에 있는 건설 중장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예, 지금 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을 보면 이 매수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입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은 사실은 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섹터별로 빠른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종목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이제 조금씩 작은 종목들로 돈이 좀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수급이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거래일 정도 샀다가 또 2거래일 정도 팔고 또 샀다가 팔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데 코스닥은 뭐 금액 자체가 사실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8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중간중간에 1000억대 이상의 매수가 외국인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코스피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좀 흐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선을 이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들, 천선 내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하지만 바닥권을 어느 정도 만든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만큼 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사고 있는 돈이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국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박스권은 하지만 뭐 지난 전거래일 같은 경우 박스권을 지지한다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2950은 이 지켜준다 이 모습을 뭐 전일도 전거래일도 그렇고요. 전전거래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은 하단은 좀 알겠는데 그럼 상단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는 하고 봤을 때는 그런 이 상승에 대한 동력, 상승에 대한 힘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좀 상승에 대한 힘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실은 사지를 못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 5거래일 이상 좀 길게 보기보다는 좀 짧게 2, 3거래일 만에 좀 매매를 하는 이 짧은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반도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는 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 지금 장단기 금리차도 계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 정도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1%를 아주 살짝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라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당분간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코스피는 아직 바닥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진성 TEC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뭐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역시 시장에 큰 자금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11월, 12월이 되면서 큰 자금들이 어느 정도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내년 초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진성 TEC라는 기업은 건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최근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헝다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 쪽에 대한 그 리스크가 한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회사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낙폭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제 매출이 미국과 뭐 동남아 쪽에서 약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헝다 사태로 인해서 빠졌었던 낙폭은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이 진성 TEC라는 기업은 지금 시장에서 뭐 시장 지수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독자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성 TEC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 매출 역시 뭐 크게 증가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부담이 됐었던 이 비용적인 측면을 뭐 사용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은 잘 알려져 있는 이 캐터필러라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이 건설 중장비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수소사업 진출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한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본다면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오늘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크게 낙폭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도 당분간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쪽은 이제 살짝 비중을 줄인다든지 관심을 좀 줄여놓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진성TC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번 달에 추가 부양안까지 통과된다면 그 추가 부양안 역시 진성TC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해본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진성TEC,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도 예상이 되고 실적도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께서는 통신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좀 약한 모습들, 좀 방어주적인 성격 뭐 이런 부분들도 이유가 있지만 이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이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좀 더 좋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도 주주 환원, 이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이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매력도를 상당히 증대시키는 뭐 가장 큰 요인인데요. 이 통신주들이 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이 섹터 중에 하나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주주 환원 정책만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KT도 그렇고 LG유 플러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만 본다라면은 하방은 상당히 좀 지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방에 대해서도 주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뭐 특히 KT랑 LG유 플러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도 뭐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백화점 쪽에 있어서의 뭐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카지노의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 그 여행주의 하나투어 뭐 이런 종목들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도 뭐 굉장히 길게 상승하기는 지금 시장 만만치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